네, 오늘 오후 방송은 제가 녹화로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방송하는 시간은, 녹화하는 시간은 2022년 6월 14일 오후 12시 29분입니다. 제가 오후 방송에서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의 역사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이번에 뭐 50bp를 올리느냐, 75bp를 올리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블록미디어에서 그 단톡방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75bp 인상 쪽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50bp 인상보다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중심으로 녹화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예측을 하는 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걸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면 오히려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상황 아닌 것 같고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다 듣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 그게 굳이 지금이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그림을 좀 보실 텐데요. 제가 이제 오전에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그동안 이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분은 폴 벌커 연준 의장입니다. 1979년, 그다음에 80년대 초에 연준 의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이제 고질적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아주 엄청난 역할을 했죠.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렸다는 개념인데, 당시에는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방법이 조금 달랐는데, 어쨌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볼수 있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 Rate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할때 도대체 무슨 금리를 올리는 거냐라고 할때 올리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FFR인데요. 이 금리 수준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980년대 여기 보면 20%거든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볼커 의장 시절에 이렇게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금리가 출렁출렁출렁하면서 내려오죠. 그래서 이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이렇게 거의 제로까지 갔다가, 그리고 또한번 제로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거의 제로가 되는 이런 그림인 거죠. 근데 이 시절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거든요. 거의 뭐 연간 물가가 11%막 이럴 때, 이럴 때 연준이 이제 볼커 의장 지휘하에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중앙은행은 보통 두 가지 방법의 통화 정책을 크게 써왔습니다. 연준도 그래 왔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금리를 타겟을 합니다. FFR이라고 하는, 연방기금금리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그게 금리가 얼마야, 그 금리가 될 때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방법으로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직접 돈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볼커 의장이 얘기한 아까 그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하는 일이 그런 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한 건데요. 뭐냐면 당시가 이제 1979년 10월 6일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볼커 의장이 난데없이 기자회견을 하자고 합니다. 토요일 밤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모였겠죠. 연방은행 그 연준 회의실에.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해버려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연방은행은, 연준은 금리 타겟을 정하는 게 아니고 돈의 양을 직접 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연방은행하고 시중은행 간에 돈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통화량을,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올리고 싶으면은 연방은행이, 연준이 시중은행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너희 돈 있니? 내돈 있는데요. 내가 금리 얼마, 내가 돈을 얼마를 주면 너희 금리를 나한테 맡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방준비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중은행 입장에서, 그러면 뭐, 금리가 예를 들면 5%였다면,
하루 맡기는데, 그러면 맡기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루를 맡기는지, 일주일을 맡기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 맡기는데 그러면 뭐, 5% 주세요? 그러면 연준이, 오케이, 5%? 그리고 이제 뭐, 1,000만 달러를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더 갖고, 내가 더 금리를 주고 싶은데 너 얼마나 맡길래? 그러면 6% 주시면 제가 또 5천만 불또 맡길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은행에서 시중은행들한테 다 일일이 창구를 개방하고, 너희들 나한테 돈 맡기고 싶으면 갖고 와. 금리는 니네들이 부르는 대로 줄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중은행에서 그러면 5%에도 맡기고, 6%에도 맡아줘요? 맡아줄게. 그럼 또 돈이 들어와. 또 7%에도 그러면 돈 맡아주실래요? 그러면 연준이, 오케이. 그럼 돈 갖고 와. 이런 식으로 거의 무한대로 돈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금리를 막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9년 10월부터 그 이듬해 봄 사이에 이런 연방기금 금리가 20%까지 치솟아요. 이게 11% 이랬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죠. 돈의 양을 확 줄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확 연방은행 쪽으로 빨려 들어갔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또 갖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예금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죠. 예금 금리를 올리고 대출 금리도 올리고 그런 방식으로 경기를 틀어막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연방 기준 금리라고 하는 FFR이 일종의 빨대죠. 그래서 빨대를 딱 꽂아놓고 쭉 그냥 연준이 그걸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커 의장이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막 계속해서 돈을 빨아 올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몇년 해가지고 미국은 그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그런 거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게 이제 83년도 그때쯤부터 이렇게 금리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다가 1994년도에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을 좀 바꿉니다. 그때 다시 이제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를 타겟팅하는 방법으로 통화 정책을 바꿔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만약에 75bp를 올린다고 하면 1994년 이후에 처음으로 75bp 정도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뭐 일각에서는 100bp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죠. 지금 이제 너무 급박하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다 보니까 쓸수 있는 수단들을 다 쓰겠다 이런 건데 연준이 일단 저런 식으로 빨대를 한번 꽂고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 연준의 금리 결정, 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 그 다음에 30분 후에 새벽 3시 30분부터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연준의 일거수일투족에 지금 시장이 달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방송 정리하기 전에 지금 뭐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거의 이제 바닥이다. 바닥이니까 이제부터 사야 된다. 뭐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들고 있는데 지금 아마 평가손 규모가 10억 달러 이런 계산도 나오거든요. 마이클 셀러한테 물어보세요. 너 지금 살래? 이런 식으로.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신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이렇게 움직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연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더 포지션을 늘리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을 잘 지키면서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맞는 거고, 섣부른 예측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갖고 올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분할 매수할 수 있고 실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좀 지켜보면서 가자. 뭐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여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위험도가 좀 있는 알트코인들보다는 그래도 정말 믿을 수 있는 거 검증된 것들 중심으로 포지션을 다시 꾸리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후 방송 녹화로 진행을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